수사 외압과 이처 보류 회수 여러 가지 이 의혹이 집중되었던 7월 31일과 8월 2일에 통화한 분은 법사위원으로서 질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과 의혹을 밝히는데 아주 핵심적인 날짜입니다. 아니 최혜병과 관련이 없다고 지금 법사위원석에서 앉아서 얘기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증인 선서하시고 증인석에서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법적 책임을 다 하시고 나서 법사위원으로서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진 의원님, 02800-7070과 본인이 통화했다는 것을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이 위원장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최혜병의 순직 1주기이자 군사법원법 개정의 계기인 고 이해람 중사의 빈소가 순직하신 지 3년 2개월 만에 국군 수도병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간 장례가 치러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법사위에서 최혜병 순직과 마찬가지로 고 이해람 중사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 증인 불출석과 관련돼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박종현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은 불출석 사유서도 미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저희가 이 출석 요구서 송달과 관련돼서 호욱진 용산 경찰서장 이분은 이 언론인과 국회의원에 대한 송달 방해 혐의가 저는 이제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 폭력에 대한 확인을 위원장께서 해주시고요. 이재성 202 경비단장에 대해서도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민성 대통령 경호처 보안팀장에 대해서 공문 서류를 바닥에 투기함으로써 공용 서류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엄중히 꾸짖어 주시고 이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라도 고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많은 이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수사 외압과 이처 보류 회수 여러 가지 이 의혹이 집중되었던 7월 31일과 8월 2일에 통화한 분은 법사위원으로서 질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근무 기간에 1년 중에 한두 번, 1년 중에 뭐 10번 이런 통화 기록을 가지고 법사위원으로서 깊이 사유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7월 31일과 8월 2일은 진실과 의혹을 밝히는데 아주 핵심적인 날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주진우 법사위원께서 이 자리에서 저는 어찌되었건 그럴 리 없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계시지만 그렇다면 누구와 통화했는지 정도는 최소한의 입증 책임을 다하고 나서 누가 통화했는지 그리고 이 정말 최혜병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증인석에 서서 증인 선서를 하시고 증인 선언을 하시고 나서야 이 입증 책임을 다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정도 조치를 위원장께서 받으시고 나서야 법사위원으로서 질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최혜병과 관련이 없다고 지금 법사위원석에서 앉아서 얘기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증인 선서하시고 증인석에서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법적 책임을 다 하시고 나서 법사위원으로서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위원장께서 엄중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자 일단 들으세요. 자 장경태 의원님도 발언 정리해 주시고 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에게 용산에 우리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러 갔을 때 관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증인 예상 명단에는 올라왔으나 그분들이 본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해서 그랬겠느냐 다 위에 다 지시받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은 26일 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증인이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조치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분들은 증인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윤 의원님 발언에 이어서 장경태 의원님도 주진우 법사위원에 대한 회피 배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국회법상 지금 있는 주진우 법사위원이 당장 증인석에 가서 증언선서를 하는 것은 국회법 절차도 지키지
국회법 절차에도 아직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고 그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발언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장경태 의원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의사진행상 주진우 의원께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주진우 의원님? 02800-7070과 본인이 통화했다는 것을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원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니 장경태 의원이 여러분들 위원장이 지금 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봐달라고 요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경태 의원도 조용히 하세요. 02800-7070으로 본인이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 누구랑 통화했는지 밝힐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밝힐 수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밝힐 수 있습니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편파적인 진행입니까? 자, 밝힐 수 없다는 거죠? 밝힐 수 없다는 거죠? 밝힐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43차 통화한 사람 1번 전화로 다 기억합니까? 아 그러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까?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제가 주진우 의원하고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주진우 의원만 얘기하세요. 프레임 씌워가지고 이게 마치 대통령 통화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토부 장관 비서관하고도 통화한 게 있죠. 그 비서관이랑 통화하면 대통령 비서관하고도 직접 통화합니까? 주진우 의원님 위원장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위원장이 거 확인하는 것만 확인해 주세요. 자와 그게 무슨 주진우 의원님, 주진우 의원님 나가서 한번 해보시죠. 주진우 의원님, 장경태 의원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하고 얘기하세요. 자, 확인해 줄 수 없습니까? 저는 이 편파적인 진행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 그런 질문 자체 말이 안 되고 자, 제가 제 이름이 언급되면 국회법상 반론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러고 신상 발언도 있고 충분한 발언권을 국회법 몇 조 몇 항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국회법 그때 거기서 읽어보시죠. 제가 잠깐요. 주진우 의원이 지금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얘기하는 겁니까?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자, 박은정 의원님 수행하시고 주진우 의원님 본인 이름이 나오면 반론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조항이 국회법 몇 조 몇 항입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104조 1항 얘기 읽어보세요. 정부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이거 좀 의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 진행 발언, 신상 발언 및 보충 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 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의원에 대해서 특별히 지명되면 반론 발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을 자, 범위에서. 알겠습니다. 자, 안 읽어도 돼요. 제가 봤어요. 이거는 시간에 대한 거죠. 시간에 대한 규정이죠. 신상 발언, 의사 진행 발언은 위원장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닌 조항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네.